최근 3년여간 난임 등 예비 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 뒤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 시술 휴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했다. 최근 3년 4개월간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으로 2023년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과 일부 지자체의 난임 지원 사업 확대 등이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해 4개월 만에 전년 민원 건수의 65.4%가 발생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난임 지원 시스템 개선 요청과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한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분석 보고서 정보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